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건 말 그대로 고역일 텐데요. 한파 대피소란 게 등장해 동장군과의 씨름에 든든한 응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칼바람 옆에 차고 동장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남 미사강변 도시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찬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 버스 정류장에는 얼마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비닐 천막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비닐로 막혀 있기 때문에 바람은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햇빛이 내릴 경우에 다소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남시가 개당 120만 원가량을 들여 세워놓은 한파 대피소입니다. 따뜻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왜? 따뜻하고 바람이, 네. 바람막이 도움 많이 되네요. 그래도. 아, 그래요? 네. 저 밖에서 바람 다 맞고 기다렸죠.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려져라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남시 전체 버스 정류장이 44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치된 곳은 단 9곳뿐입니다. 이 대피소를 설치할 정류장의 여유 공간과 이용객 수를 감안해서 들여놨다고 하는데요. 최강 한파와 씨름하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왕 손을 좀 쓸 거라면 내년에는 설치 개수를 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인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